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 약속의 사람 야곱은 본래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야곱은 약속의 땅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저 먼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다시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그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